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을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디냐면 오늘은 경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다세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소장님, 일단 개요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개요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정보 전에 입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남하면 안 가보신 분들은 뭐 상당히 이렇게 서울에 떨어져 있냐 하지만 송파구 다음 유례신 도시에 붙어 있는 지역이 성남 중원구 수정구입니다. 중원구는 이번에도 투기갈지구에 살짝 비껴가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초기 사업 단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이렇게 노도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8호선 분당선 통해서 송파나 강남권까지 진입이 원활하고요. 본매물 있는 위치에도 8호선 단대호구로 해서 약 10여 분 거리에 있다. 또한 전용 면적은 약한 36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4층 중 2층에 위치했습니다. 방두 개, 거실, 화장실인데 일단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내부 시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초기 사업장이라도 어느 정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까지 그만큼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드릴 예정이고요. 94년도 된 상당히 오래된 그 노후된 다세대주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매매가는 보통 이 정도 평형대가 한 2억 초반대, 2억 1천만 원 정도 하겠고요. 뭐 건물 사진은 외관이 상당히 그 옛날 건물입니다. 그만큼 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일단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에 그 리모델링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드릴 예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룸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곳이긴 합니다만 여기 위치 참 좋아요. 2호선, 아니 8호선 단대호거리 역에서 좀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단대호거리 역 이거 이용하시면요. 서울 잠실까지도 20분 안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확한 입지와 함께 여러 가지 호재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입지, 호재, 그리고 가격까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지가 가장 부동산 투자할 때 넘버원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탄탄한 입지 근처에 있는 매물을 사시는 게 원칙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성남 구시가 중원구 그 수정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당급 이상으로 세대수가 많은데요. 앞으로 한 10년 내에 약 5만 세대 거대한 신도시가 생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송파 권역에 가깝고요. 강남권에서도 한 30분 내에 이렇게 차량으로 도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유례나 판교, 분당, 강남권 못지않게 가격이 상승한 지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됐는데 성남 구시가지가 새로운 아파트가 나타나면 그만큼 판교나 분당 유례 못지않는 그런 가격 상승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본 지역은 그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신구대학이나 가천대도 있고요. 성남 구시가지에는 여러 가지 그 초중고고가 인접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자나 실거주 목적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또그 분당선이나 8호선 이용해서 성남권이나 아니면 또 유례신도시 수서 그리고 또 송파까지는 약한 10여 분 내에 이렇게 전철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개발로지까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구시가지가 약 2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신중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주가 거의 임박했는데 분양가 대비 약그두배 정도 지금 84제곱미터가 10억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될 정도로 그만큼 성남 구시가지가 상당히 관심 갖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인가 받은 지역은 보통 프리미엄이 4억 정도 붙어 있는데 본 지역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개발이 확장되면은 본 지역만큼 어떤 가격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본 지역의 여러 가지 전철 노선이 지금 8호선 분당선 통해서 원활히 서울에 진입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유례 신사선이 이렇게 연장돼서 광주까지 갈 예정입니다. 현재 구시가지에 약한 7개 정도 전철역이 추가로 생길 예정이고요. 수서 광주가는 지금 그 사업성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까지 수서까지 본 지역에서 한 10분에 갈수 있는 지역 그리고 월판성까지 통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철 노선이 상당히 원활하게 개통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판교나 분당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판교 테크노 발리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판교 테크노 발리는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의 실리콘 밸리하고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IT, BT, 우리가 4차 산업 선도하는 기업체가 현재 약한 1270개 정도가 제일 그 판교 테크노 발리에 입주해 있는데 앞으로 2023년까지 제3 판교 테크노 발리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무려 한 14만 명 정도의 그 고급 두뇌들이 이렇게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새 아파트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시가지가 전면적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구시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 그 산단이 복합도 개발돼서 우리가 원하는 4차 산업단지로 바뀔 예정이고요.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이 상주하는 분들이 본적을 이렇게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적은 상당히 노후도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개발의 초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접근이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예상 임대가는 1억 5천 정도. 임대가 뺀 6천만 원 같다. 앞으로 이제 그 구시가지가 이주하면은 그 전세가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 입주권까지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는 지역의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